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요 그리고 남자의 운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전신 성형에 효과가 있는 그런 타바타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런지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만약에 내가 무릎을 굽히는 게 어렵다 그러면 하이 런지에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후, 후, 후. 내가 조금 더 깊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좀 더 깊이, 무릎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조금 더 낮게 해서 하이 런지 후. 하지만 상체가 약간 기울어져 있고요. 무게가 엉덩이 쪽으로 실려져 있어요. 중심 잘 잡고 무릎에 힘주고 후, 후, 호흡 내쉬면서 잘했습니다. 다음 동작은요, 프로펠러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후, 후, 후 이렇게 갈 건데 힙힌지를 활용해서 엉덩이 근육 후, 무릎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엉덩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후, 골반, 무릎, 발 전부 다 정면을 보고 있고 팔 활용해서 후, 후. 여러분들의 이 프로펠러가 뭐죠? 헬리콥터 후. 그쵸? 잘했습니다. 다음은 매트에 내려가서 슈퍼맨 푸시업스. 무릎을 놓고 할 거고요. 아니면 피고에도 괜찮아요. 슈퍼맨 후. 푸시업. 다시 슈퍼맨 푸시업.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후. 호흡 내쉬면서 슈퍼맨 후. 내가 만약에 풀로 갈 수 있다 라면 풀푸시업 가면 되겠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음은 버피입니다. 버피 걸어도 되고 합해도 되고 푸시업 해도 돼요. 레벨 골라서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걸어야 되는 사람 걷기 합. 기본적인 버피죠? 푸시업까지 하게 되면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기 후.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기본 버피 후 아니면 천천히 후. 잘했습니다. 똑같이 동작 반복하도록 할 거예요. 하이 런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가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후 후 깊이 깊이 무게 중심 뒤꿈치 골반 무릎 팔목 정면 보고 중심 잘 잡아야 되죠? 복근 힘주고 팔 당기면서 빠르게 하지만 정확하게 아셨죠? 다음은 프로펠러. 그래서 프로펠러는 설수록 더 쉽죠? 깊이 내려갈수록 힘듭니다. 호흡 내쉬면서 사이드 투 사이드 다리 옆쪽으로 쭉쭉쭉 뻗으면서 무릎을 굽히는 동작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골반이 뒤로 가면서 엉덩이 쪽으로 후, 무게가 가는 게 중요하죠. 다음은 슈퍼맨 푸시업. 그래서 이번에 한번 풀 푸시업 가볼까요? 할 수 있는 사람 슈퍼맨 후, 푸시업 슈퍼맨 후, 푸시업 슈퍼맨. 제가 지금 뭐 자리가 없어서 쭉 손을 못 뻗는데 손을 쭉 뻗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천천히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동작 펄피스 후후 준비 준비 풀 버피 가볼까요? 자신의 스피드에 맞게 가면 돼요. 후 호흡 내쉬고 후. 빨리 가되 정확하게 그냥 기본 버피도 괜찮죠? 아니면 푸시업까지 후. 복근 힘주고 좀만 더 후. 엘리렉스. 프리즈마 스쿼트로 시작을 할 거고요. 양손 귀 뒤로 가슴 벌린 상태에서 골반 넓이로 벌리고 그 다음에 스쿼트 안고 후 올라갔다가 후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뒤로 보내서 올라오기 후
후, 런지와 스쿼트를 동시에 하는 거고요. 양손 귀 뒤로 보내면서 가슴 펴고 복근 당기고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뒤꿈치 밀어주면서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자세가 안 나온다면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 천천히 가슴으로 무릎을 쭉쭉 끌고 옵니다. 복근의 힘을 이용해서 빨리 가볼까요? 후. 호흡을 내쉬면서 이때 어깨가 귀에서 멀어지도록 쭉 밀어줄 거고요. 복근의 힘, 배꼽을 당겨서 천장으로 보낸다 생각하고 이 동작을 해야 돼요. 다음 누워서 데드버그 크런치. 데드버그 다리 든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오는 동작. 후, 천천히 내려갔다가 후, 천천히 내려갔다가 후, 천천히 내려갔다가 후, 올라갔다가 후, 내려갈 때 후, 아랫배 후, 천천히 양손 머리 위로 후, 후, 배꼽을 쭉 밀어주면서 후, 허리가 뜨지 않게 복근에 힘줘야 되죠. 다음 동작은 quick fit drop이에요. quick fit drop, hop. 준비. quick fit drop. 후, 점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quick fit drop. quick fit drop. quick fit 낮게 갈수록 어려워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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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 quick fit and drop. 잘하셨습니다. 다시 prisoner squat and lunge back. 사이드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손 뒤로 내려가기. 무릎 앞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여러분들의 무게중심이 뒤꿈치에 있다 생각하고 가슴 펴고. 지금 제가 엄청 빨리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속도에서 하면 돼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호흡 내쉬기. 뒤꿈치 밀어주고. 잘하셨습니다. 호흡 가다듬고 마운틴 클라이머 준비. 플랭크 자세 사이드로 한번 당겨볼게요. 후. 스파이더맨. 처음에는 천천히 복근의 힘을 이용해서 무릎을 팔꿈치로 가져온다 앞쪽으로 가져온다 생각하고 호흡과 함께 달려. And relax.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음 데드버그에서는 크런치에 다리를 좀 펴볼까요? 더 힘들죠? 다리가 펴질수록 더 힘들어요. 다리가 펴지는 건 거의 레그레이즈죠? 그래서 주의할 건 여러분들의 배꼽이 매트에 붙어있을 수 있게 그 말은 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허리가 안 떨어지도록, 그쵸? 후, 한 번 더. Good fit. Good fit. Drop. Good fit. 낮게. 준비. 시작. Good fit. Drop. 낮게 낮게. Good fit. Drop. 좀 내쉬면서. 체중 하려고 가슴 펴고. Good fit. Drop. 복근 힘 줘. Good fit. Drop. 오케이, 빼고, 빅! 한 번에, 후! 네, 런지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만약에 내가 무릎을 굽히는 게 어렵다 그러면 하이 런지에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후, 후, 후. 내가 조금 더 깊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좀 더 깊이, 무릎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조금 더 낮게 해서 하이 런지. 후. 하지만 상체가 약간 기울어져 있고요. 무게가 엉덩이 쪽으로 실려져 있어요. 중심 잘 잡고 무릎에 힘주고 후. 후. 호흡 내쉬면서. 잘했습니다. 다음 동작은요. 프로펠러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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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건데 힙힌지를 활용해서 엉덩이 근육 후. 무릎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엉덩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후. 골반, 무릎, 팔 전부 다 정면을 보고 있고 팔 활용해서 후, 후.
여러분들의 이 프로펠러가 뭐죠? 헬리콥터 후. 끝이야. 잘했습니다. 다음은 매트에 내려가서 슈퍼맨 푸시업스. 무릎을 놓고 할 거고요. 아니면 피부에도 괜찮아요. 슈퍼맨 푸시업. 다시 슈퍼맨 푸시업.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호흡 내쉬면서 슈퍼맨 후. 내가 만약에 풀로 갈 수 있다라면 풀 푸시업 가면 되겠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음은 버피입니다. 버피 걸어도 되고 합해도 되고 푸시업 해도 돼요. 레벨 골라서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걸어야 되는 사람 걷기 합. 기본적인 버피죠. 푸시업까지 하게 되면 내려왔다가 후 올라오기 후.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후. 기본 버피 후 아니면 천천히 후. 잘했습니다. 다시 프리즈너 스쿼트 앤 런지 백 사이드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후. 손 뒤로 후. 내려가기 무릎 앞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여러분들의 무게중심이 뒤꿈치에 있다 생각하고 가슴 펴고 지금 제가 엄청 빨리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속도에서 하면 돼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호흡 내쉬기 뒤꿈치 밀어주고 잘하겠습니다. 호흡 가다듬고 마운틴 클라이머 준비 플랭크 자세 사이드로 한번 당겨볼게요. 스파이더맨 처음에는 천천히 복근의 힘을 이용해서 무릎을 팔꿈치로 가져온다. 앞쪽으로 가져온다 생각하고 호흡과 함께 달려 and relax.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음 데드버그에서는 크런치에 다리를 좀 펴볼까요? 더 힘들죠? 다리가 펴질수록 더 힘들어요. 다리가 펴지는 건 거의 레그레이즈죠? 그래서 주의할 건 여러분들의 배꼽이 매트에 붙어있을 수 있게 그 말은 허리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 허리가 안 떨어지도록, 그쵸? 한 번 더 굿핏 굿핏 드롭 굿핏 낮게 준비 시작 굿핏 드롭 낮게 낮게 굿핏 드롭 호흡 내쉬면서 스스로 하려고 가슴 펴고 굿핏 드롭 복근 힘 주고 굿핏 드롭 어깨 힘 빼고 굿핏 한 번에 후. 네, 런지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만약에 내가 무릎을 굽히는 게 어렵다 그러면 하이 런지에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후, 후, 후. 내가 조금 더 깊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좀 더 깊이 무릎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조금 더 낮게 해서 하이 런지 후. 하지만 상체가 약간 기울어져 있고요. 무게가 엉덩이 쪽으로 실려져 있어요. 중심 잘 잡고 무릎에 힘주고 후, 후, 호흡 내쉬면서 잘했습니다. 다음 동작은요, 프로펠러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후, 후, 후 이렇게 갈 건데 힙힌지를 활용해서 엉덩이 근육 후 무릎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엉덩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후, 골반, 무릎, 발 전부 다 정면을 보고 있고 팔 활용해서 후, 후 여러분들의 이 프로펠러가 뭐죠? 헬리콥터 후. 끝이야. 잘했습니다. 다음은 매트에 내려가서 슈퍼맨 푸시업스. 무릎을 놓고 할 거고요. 아니면 피부에도 괜찮아요. 슈퍼맨 푸시업. 다시 슈퍼맨 푸시업.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호흡 내쉬면서 슈퍼맨 후. 내가 만약에 풀로 갈 수 있다 라면 풀 푸시업 가면 되겠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음은 버핏입니다. 버핏. 걸어도 되고 합해도 되고 푸쉬업해도 돼요. 레벨 골라서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걸어야 되는 사람 걷기 후, 합 기본적인 버핏이죠. 푸쉬업까지 하게 되면 내려왔다가 후 올라오기 후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후 기본 버핏 후 아니면 천천히 후 잘 했습니다. 다시 프리즈너 스쿼트 앤 런지 백 사이드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후, 손 뒤로 후, 내려가기 무릎 앞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여러분들의 무게중심이 뒤꿈치에 있다 생각하고 후, 가슴 펴고 지금 제가 엄청 빨리 하죠. 후, 내가 할 수 있는 속도에서 하면 돼요. 이렇게 후, 올라오면서 호흡 내쉬기 후, 뒤꿈치 밀어주고 후, 잘하셨습니다. 호흡 가다듬고 마운틴 클라이머 준비 플랭크 자세 사이드로 한번 당겨볼게요. 후 스파이더맨 처음에는 천천히 복근의 힘을 이용해서 무릎을 팔꿈치로 가져온다 앞쪽으로 가져온다 생각하고 호흡과 함께 달려 and relax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음 데드버그에서는 크런치에 다리를 좀 펴볼까요? 더 힘들죠? 다리가 펴질수록 더 힘들어요. 다리가 펴지는 건 거의 레그레이즈죠? 그래서 주의할 건 여러분들의 배꼽이 매트에 붙어있을 수 있게 그 말은 허리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 허리가 안 떨어지도록 그쵸? 한 번 더 굿핏 굿핏 드롭 굿핏 낮게 준비 시작 굿핏 드롭 낮게 낮게 굿핏 드롭 조금 내쉬면서 스스로 하려고 가슴 펴고 굿핏 드롭 복근 힘 주고 굿핏 드롭 어깨 힘 빼고 굿핏 한 번에 후.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호흡을 가라앉히도록 할 거예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앤 내쉬고 잘했습니다. 크로스에서 쭉 앉아볼게요. 피겨 4 엉덩이 옆쪽 발목 돌리기 이때 가슴 펴고 깊게 내려와서 앉을수록 엉덩이 옆쪽이 시원해지죠? 다리 뒤에 잡고 쭉 늘려볼까요? 허벅지 앞쪽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반대쪽 크로스해서 앉기 figure 4 발목 돌리기 어깨 힘 빼고 가슴 펴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일어서면서 반대쪽 쭉 발끝 잡으면서 허벅지 앞쪽이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하나 더 허벅지 뒤쪽 좀 스트레칭 할게요. 다리 발끝 세워서 이렇게 발끝 세워서 쭉 펴고 살짝 옆에 다리 밴드해서 앞으로 숙여볼까요? 그러면 허벅지 뒤쪽부터 쭉 종아리 뒤쪽까지 당기죠. 천천히 반대쪽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때 등이 굽어있으면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가슴 펴고 쓰고 마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 동작이 막 어렵진 않은데 막상 하면 힘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코어의 힘과 체력을 기르면 기를수록 여러분들이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칼로리의 양은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전신 성형에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저의 신간 일단 21일만 운동해보기로 했습니다. 보시면요. 여러분들의 이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
불끈 들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많으니까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 제가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외국에 계신 분들도 이북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책 꼭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